맞아. Do you really have to go home now? 너 정말 집에 가야 할 거니? 하고 물어보고 있어. 그랬더니 얘가 답이 몇 번이냐면 D번이 답이지. My father does not let me stay out late. 늦게까지. 여러분, stay에다 동그라미. stay가 무슨 뜻이니? 이게 쉬다. 머물다란 뜻도 있지만 어떠한 상태, 그래. 머물다란 뜻도 있어. 여기서의 stay out late는 늦게까지 밖에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으셔. 이런 뜻이긴 한데, stay가 뒤에 형용사가 와가지고 어떤 상태에 있게 하다. 어떤 상태에 있다. 비동사처럼 쓰인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 A번에 make it. I'm afraid I can make it. 이거는 전혀 답이 될수 없지. 나는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뜻이야. 그래서 make it에다 동그라미. 불편하나? 시작 안에 도착하다. make it. 근데 make it이 다른 뜻도 있어. 성공하다. 아, 선생님 저 해냈어요. I made it. 뭐 이런 뜻이 있잖아. 두 가지 뜻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관용적인 표현들은 정말 중요하니까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노트 필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이거 can not help ing야. 여러분 이거 적어놔. can not help ing를 뭐랑 바꿀 수 있다? 시작. can not but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 야, 이게 지금 청해 시간이거든. 청해가 들리냐? 모르면은 전혀 안 들리지. 여러분 따라해볼래? can not help ing. can not but 동사 원형. 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무슨 뜻이야? I cannot help laughing.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요런 표현들이 앞으로 들려야지만 고득점이 나올 수 있어. 절대 쉬운 것들을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2, 3학년 실력 가지고선 도대체 당해낼 수가 없는 게 셉시겠지 않니? 자, 그다음에 am I allowed to smoke here? 자, 여러분 be allowed to가 나왔어. 밑줄에 나와. be allowed to 그러면 시작. 뭐뭐 하도록 허락을 받는다는 뜻이야. 잠깐만. 그러니까 I'm allowed to smoke here 그럼 무슨 뜻이야? 나는 여기서 담배 피도록 허락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무슨 뜻이지? 나는 담배 필 수? 있다. 그러니까 be allowed to는 무슨 뜻이냐면 할수 있다는 뜻이야. 허락을 받았으니까. 안 그래? be allowed to. 뭐뭐 하도록 허락받다. 뒤에 동사 원형 나와야지. 뭐라고 시작? 뭐뭐 하도록 허락받다. 다른 말로 뭐야? can이야. 할수 있는 거야. can. 나 여기서 공부할 수 있어요. I can study here. 그러면은 I am allowed to study here.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담배 피는 걸 제가 허락을 받나요? 그러니까 담배 필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대답해? Smoking is prohibited in all areas. 모든 지역에서 여기서는 prohibited 되어 있어요. Prohibit 그러면 금지하다거든? 금지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야. 자, 따라해볼래? Prohibit. 오케이. Prohibit이야. 그 다음에 I bumped into. 여러분, bump 부딪히다지? Bumped into 그러면은 누구누구 안으로 부딪히다가 아니라 이게 우연히 만났다는 뜻이야. 나의 오래된 친구 프레드를 on the way here. 자, 여기로 오는 길에 on the way to 명사 알지? 어디 어디로 가는 도중에 뭐. 오는 도중에 나는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가 하나 더 있는데, 시작. come across. 이것도 우연히 만나잖아. 그지? 우연히 만나다. 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 자, 여러분이 틀린 답이 있어. The traffic is terrible at this time of the day. 자, 하루 중 이맘때쯤이면은 교통이 끔찍해. 그 얘기는 끔찍하게 잘 막힌다는 얘기지. 우연히 여기서 만났어. 그러면 이게 답이 될 리는 없고. 그 다음에 you shouldn't have called him first. 여러분, 요거 네모 박스. should have? PP 이런 거 들어봤어? Should have PP가 뜻이 뭐지?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물론 should는 해야 한다야. 시작. 해야 했다. 맞아. 해야 했다. 해야 했었다. 근데 무슨 후회냐면 과거에 안한 거에 대한 후회를 아 해야 했는데 안 했네. 아, 나 저리 갔어야 되는데 should have gone 안 갔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should have called him first 그러면 너는 그에게 전화를 먼저 했어야 했어. 그 다음에 C번, where were you supposed to meet him? 내가 지금 여기 설명해주는 이유가 있어. 요런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거든. be supposed to. be supposed to 무슨 뜻이다? 시작. 뭐뭐, 첫 번째. 뭐뭐 하기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예정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야, 여기서는 신발을 벗기로 되어 있는데, 너왜 신발 신었어?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should나 have to랑 바꿨을 수도 있어. 이 be supposed는 그런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 자, 아무튼 간에 여기서는 나 오는 길에 여기 프레드 우연히 만났다? 그랬어. 답은 D번이야. 나도 그랬는데, what a coincidence. 우연의 일치구만. 이런 얘기야. so did I. 여기 네모 박스에. so did I가 뭐니? so가 그렇단 얘기야. 자, 조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와. 나도 그래라는 표현. 그럴 때는, 아, I am happy. 나 행복해. 나도 행복한데. 그럼 뭐야? so am I. 나 공부할 수 있는데, 나 수영할 수 있는데, I can swim here. 나도 할수 있는데, 시작. So can I. 그지? 아, 나 어제 숙제했는데, I did my homework. 나도 했는데. 과거잖아. So did I. 그지? 나 거기 갈 건데, I would go there. 나도 갈수 있을 텐데. So would I. Okay?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나도 아닌데, I don't like you. 나도 안 좋아. 나도 너안 좋아. 시작. Neither Neither do I. I am not happy. 나안 행복해. 나도 안 행복한데.
neither am I. 오케이? so나 neither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 so what a coincidence는 중요한 관용적인 표현이야. 자, 시작. 와, 우연의 일치네. 자, 따라해볼래? What a coincidence. 오케이. 여기 중요한 거 나와 있지? 중요한 거 단어들이 쭉 나와 있어. 자, 특히 bumped into 그러면은 우연히 만나다 뜻이었어. 자, 그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분석이 철저하게 될때 실력으로 올라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14번 이렇게 갈게. 이쪽이 가로질러서 수업을 할 테니까. 자, 그러면 12번 가보자. 이거 일일이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 자, you'd like to leave the hospital. Are you serious?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leave 하고 싶구나. You'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다. 너는 병원을 떠나는 걸 원하는구나. Are you serious? 정말이니? You can leave here without my permission. Permission이 무슨 뜻이지? 허락이야, 그치? 너내 허락 없이는 떠날 수가 없어. 퇴원을 하고 싶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그 다음에 B번에 I'm seriously injured in car accident. 여러분, seriously in be injured 뭐야? 부상을 당했다. Car accident는 뭐지? 자동차 사고에서. 3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feel much better now. 아, 진짜. 나 지금 훨씬 나아졌어. 여러분, feel better 그러면 나아지다. 이런 뜻이지. 여러분, get well도 무슨 뜻이야? 나아지다. 회복되다. 이런 뜻이지. get better. get better는 회복되다라는 뜻이고. 여기 전부 다 이제, 상태가 좋아진 거에 대한 표현들을 말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leave라는 단어야. 자, 지금부터 leave를 설명해 줄 테니까, leave를 적어놔. 아이고, 왜 leave를 적었어? leave는 말이야, 떠나다는 뜻인데, 이거 잘못하면 안 돼. 자, 만약에 서울을 떠나다 그러면, 시작. leave 서울. 그치? 근데 서울을 향해서 떠나다 그러면 leave for 서울이야. 그러니까 leave에 for이 붙었나 안 붙었나에 따라서 완전 목적지가 달라. 자, 여기는 어디로 가는 거야? 서울 다른 데 가는 거. 뉴욕이든 뭐 부산이든 여기는 서울로 가는 거야. 완전. 그러면 나는 서울을 떠나서 부산으로 간다. 영어로 해봐. 시작. I leave 서울 for 부산. 붙여서 하면 되잖아. I leave 서울 for 부산. 부산으로 간다. 여긴 지금 서울이니까. 자, 부산 가고 싶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래, 옆으로 가보자. 자, would you like to?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 이거, 시작? 1초 안에 느껴져? 아니, 무슨 해도 되냐? 하고 싶니? 또는 하실래요? Join us for the movie. 그 영화 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갈래? 하고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런데, sorry, 미안해. I won't be home until 8 p.m. 이 전혀 딴 얘기 하는 거야. 자, 8시까지는 집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얘기고. 자, B번이 답인데, 왜 B가 다니지? I wish I could. 이 wish는 우리 배웠지? wish 다음에 뭐 나온다? wish 다음에는 반드시 과거형이나 과거. 그러니까 이런 걸 wish 가정법이라고 하지. 자, 주어 나오고 과거 동사나 무슨 동사? 과거 완료 동사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 돼. 현재가 나오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뜻이 뭐냐면 아유,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느낌이 들어 있어. 그러니까 했어 안 했어? 할 수가 없어. 뭐뭐 하면 좋을 텐데. 근데 뭐 하면 좋을 텐데냐면 뒤에 가면 아, 나돈 있으면 좋을 텐데. I wish I have money가 아니라 헤드머니라고 해야 돼. 돈이 없거든? 그럼 해부를 쓰면 현재 사실을 말하게 되니까 시제를 이제 이탈해서 얘기하는 게 가정법이지. 자, 그래서, 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딱 보는 순간 거절이야, 수락이야? 거절이지. But I'm behind는 뒤쳐져 있다는 거지. In my world. 내가 지금 일이, 할 일이 남아있어. 이런 얘기야. 뒤쳐져 있어. 따라갈 일이 있어.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13, 14 됐고, 그 다음에, 14, 13, 15.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데, 이제 actual 2, 3, 뭐 이렇게 쭉 나가면, 요 앞부분은 이제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어줄 필요가 없을 거야. 파트 지금 actual 1이니까 내가 이렇게 좀 읽어주는데. 자, 그 다음에, would you help me? 자, would you가 나왔어. 시작. 해줄래? 그렇지. Can you will you? Would you could you?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부탁의 의미가 있다. Can you will you? Would you could you? 그런데 어떤 느낌이야, would you는? 공손한 느낌이지? 해줄래? Can you, will you? 근데 해주실래요? 그러면 우주 쿠주 이런 공손한 느낌이 드는 거야. 자, help me, proofread. 어머, 어려운 단어 나왔다. Proofread는 교정하다야. 내 에세이 좀 교정. 근데 말이야, 오형식이지. 시작. 목적어 내가 뭐? 교정하는 거 도와줄래? 그러니까 내가 교정하는 거야. 네가 교정하는 거야? 내가야. 그러니까 사역동사 일종의 헬프는 유사 사역동사라고 하잖아. 내가 교정하는 거좀 도와줄래? 라고 얘기하고 있어. A good essay needs organization. A good essay. 좋은 에세이는 needs organization. 뭐가 필요하냐면 organization이네. 자, 시작. 이게 organization이 조직이나 체계나 뭐 있잖아.
단체 이런 뜻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어떤 조직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어. I'm still reviewing your essay. 나는 아직 너의 작문을 검토하는 중이야. 지금 여러분의 답은 몇 번이라고 했어? Yes. 검토해 줄래? 여기는 왠지 해줄 것 같아. C번이 답일 것 같아. When do you need it done? 그게 언제까지 끝나줘야 되니? 라고 물어봤지. 지금 답이 B가 아니라 C야. 지금 이상하지? 답이 C야. 여긴 잘못 표시되어 있어. 자, 그래서 도와줄게. 그래서 I'm going to read the newspaper. 나는 뉴스 읽을 거야. 이거는 전혀 아닌 거고. 자, 그 다음 15번으로 가자. I really enjoy my trip to India. 나 인디아로 가는 여행을 난 정말 즐겼어. 다 좋았단 얘기지. 아, 그 다음에 A번은 절대 답이 아니야. 왜 그러지? 앞에 부정문일 때는 니돌로 받는 거야. 니돌 디라이. 나도 그랬어. 이런 뜻이 아니야? 그럴 땐 나도 그랬어. 그러고 싶으면 so did I라고 해야겠지. 자, 그 다음에 I don't like their cuisine. cuisine에다 동그라미. 이 요리법이라는 뜻이야. 따라해볼래? cuisine. 그 다음에 how long will you be traveling there? 너 얼마나 오랫동안. 자, how long에다 동그라미. how long이 나오면 시간이니 거리니? how long은 듣기 평가에서 시간과 거리에 헷갈리라고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시간이야. how long은. 그러면은 거리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how far. 그렇지, 잘했어. how far 얼마나 머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C번 everything around me was so interesting.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재밌었어. 그 다음에 D번 it sounds like you really like traveling. 야, 들리는구나. it sounds 뭐처럼 들리냐면 네가 정말 여행을 좋아한 것처럼 들리는구나.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16번 갑시다. 자, 여러분 책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약간 작아도 16번에 가자. Oh no! It looks like it's gonna be cloudy all day. 여러분 all day다 밑줄. 24시간이야? 365일이야? all days라고 하면 365일이지. 하루 종일을 24시간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하루 종일 구름이 끌 것 같아. 자, 여러분 it looks like 또는 it sounds like 이런 거 있잖아. 굉장히 잘 쓰는 거지. 뭐뭐인 것 같아.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뜻이야. 그랬더니 does that mean we can go to the beach? 그러면 그게 우리가 저기 해변에 갈 수 없다는 거 의미하는 거야? 그랬어. 네 남자 말을 잘 들어야 대답을 할 수 있어. I guess it will be fine as long as you don't plan to get a tan. 여러분 get a tan에다 밑줄. 무슨 뜻이야? 선텐 받다야. 그러니까 선텐 하다는 뜻이야. 요거 하나 밑줄 하나. 그 다음에 as long as가 들렸어야 돼. 시작. 아는 사람. As long as가 뜻이 뭐지?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야. 뭐뭐 하는 한. 어머? 근데 이 as가 무슨 뜻이야? 앞에 거 as랑 뒤에 거 as. 뒤에 거 as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만큼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뭐뭐만큼 긴, 뒤에 거만큼 긴. 이렇게 해석해도 돼. as much as는 뒤에 거만큼 많은 이런 뜻이지. 뭐 as small as는 뒤에 거만큼 작은인데 이 as long as는 접속사로 뭐뭐 하는 한 이란 뜻으로 쓰일 수 있어. 자, 네가 선텐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가겠다는 거야, 안 나가겠다는 거야? 나가 클라우리가 돼도 비치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자, 이 여자 I like sunny and warm weather. 그래서 답은 10 people are supposed to be here. 10명의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된다. Oh no, I forgot my umbrella.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The weather will not affect our plan. Affect에다 동그라미. Affect의 뜻은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이야. 좋았어.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자. Hello, could I please speak to Jeff? 제프, 자, 쿠다이가 나왔어. 쿠다이 동그라미. 쿠다이는 뭐의 정중한 표현일까? 그렇지, 캔아이와 메이아이의 정중한 표현이지. 내가 제프하고 얘기해도 돼요. 이런 표현은 어서 많이 듣지? 시작. 전화상이지? 오케이, 제프 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 얘기야. 자, Jeff is busy.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여러분, leave a message에다 밑줄. 시작. 메시지를 남기다. 그럼 여러분, would you like to가 아까 뭐뭐 하실래요? 할 거니? 뭐 이런 얘기잖아. 하시겠어요? 자, 메시지 남기시겠어요? 그러면 요거를 바꿔쓸 수 있는 표현 시작! Can I? 이거 딱 Can I? 같은 말? Can I? Take your message.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take를 사용하거나 leave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메시지 표현을 할 수 있어. 저기 제 메시지 좀 받아주세요. 시작! 제 메시지 좀 받아주세요. Can I leave my message to you? 뭐 이런 거 쓸 수 있잖아, 얼마든지. Can I leave my message? 자,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화상의 표현이 나올 때마다 자, 인지해놔야 돼. It's really important. 근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가주어지 가주어가 불현듯 들려야 되는데 중요하대. 뭐가 중요하대? 제프하고 얘기하는 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프하고 꼭 통화를 해야 되나 봐, 그지? 가주어 진주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자,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I'm afraid he's not here. 이건 아닌 것 같고. Okay, I can take your message then. 그렇다면 당신의 메시지를 제가 테이크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야. 왜냐하면 얘가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what is it regarding? 자, regarding 되게 중요하다. 이거 전치사인데 따라해볼래? Regarding. Regarding. 전치사야. 뭐뭐에 관하여. What is it about과 비슷한 뜻이네. What is it regarding을 썼네. 탭스니까. 자, 무엇에 관한 것인지 may I ask? 제가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이렇게 바빠요. 중요하고. 자, 그래서 답은 D번이 답이 되었어. 자, 그 다음에 18번 갑시다. Can you tell me which bus stops? 자, 어떤 버스가, 여기 위치가 어떤 버스가 확 들려야 돼. 저는 얘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어떤 버스가 로럴 스트리트에 도착하는지를 알고 싶어. Can you tell me 말씀해 주실래요? I'm not sure, 밑줄. I'm not sure는 뭘 말하는 거다? 몰라, 이런 뜻이야. I don't know. I have no idea. 이런 뜻이야. Can you check the bus route? Where can I find a map of the bus route? 아니, 버스 지도 루트를 보면 되는데, 그 버스 지도는 그러면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라고 물어봤어. 자, you can get a map of the bus route for free. 공짜로? 맞아, 틀려, 이? 아니지. The bus runs every 20 minutes. 여러분, every 20 minutes에 대비 줄. 20분마다란 뜻이야.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d rather take a subway. 어머나, 요거 중요한 거 나왔다. 자, 여기 너, 여들 중에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Would rather이야. 무슨 뜻이 이게? Would rather은? 어머나. 응, 맞아. 하는 게 역시 뭐뭐 하는 게 낫다. 그런데 뭐뭐 하는 게 낫다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you had 배럴 맞아. 헤드 배럴과 우드 라더는 뭔 차이가 있지?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게 영어를 잘하는 건데. 헤드 배럴도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이건 보통 뭐할때 쓰는 거지? 조언이나 충고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보통 조언이나 충고보다는 혼자 아, 나 공부하느니 차라리 자야겠다. 피곤해서 뭐 이런 거 혼자 얘기해서 나 혼자 얘기할 때. 보통 주어가 I일 때 많이 쓰고. 얘는 보통 주어 충고를 해야 되니까 나는 아니겠지.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니? 가장 적당한 check the newsstand over there. newsstand은 버스 노선도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 저쪽에 newsstand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몇 번의 답은 D번이지. 단어 한번 보자. 자, root라는 단어라든가 newsstand 가판대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좋았어. 자, 할게 많은데 이번에 1회만 앞에 1번부터 20번까지를 해주고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해줘도 되고 틀린 것만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자, 19번부터 여기서는 여러분 틀린 거 한번 합시다. 몇 번까지? 몇번 틀렸나? 있습니까? 자, 가자. 19번. 자, 19번에서 중요한 거. 자, 우리 그 희원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What's your special tonight? It's pasta with shrimp and cream sauce. 지금은 이제 틀리는데 왜 이게 틀리냐면 이게 사실 내용은 되게 쉽거든. 근데 이제 안 풀어봐서 틀리는 거야. 자, 자꾸 풀어보면은 안 틀릴 수 있어. What's your special tonight? 여러분, special에도 동그라미. 이 special이 원래 특별한이란 뜻이잖아. 형용사인데 이상하다. 6월은 소유격이야. 6월 스페셜이 무슨 뜻이야? 너의 특별한? 이상하지? 그러니까 특별 음식을 그냥 스페셜이라고 표현한 거야. 자, 오늘의 특별 요리를 말하는 거야. 또는 오늘의 특별한 거, 뭐. 그건 뭐냐면요. It's pasta with shrimp in a cream sauce. 자, 크림 소스 안에 슈림프를 가진 파스타가 오늘 특별 요리예요. But 그러나 I recommend라는 단어 있잖아. 왜 식당에 딱 들어가면 저뭘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잖아. 자, what do you recommend 이러지? recommend. 저 스테이크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do they both come with a salad?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 이 come with는 굉장히 중요해. 이게 뭐냐면 딸려 나오는 거야. 자, 햄버거 하나 사면 저기 콜라 돈안 내고 이게 딸려 나오는 거 있지? 이런 거. 그래서 햄버거가 5,000원인데 그냥 콜라는 돈안 받는 거야. 이런 걸 갖다가 come with라고 해. 샐러드 둘다 샐러드가 딸려 나오나요? 하고 부수적으로 같이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대답을 찾아야 돼. Would you prefer salad to the steak? 지금 이거 아니지. 자, prefer 동그라미. prefer A to B. 무슨 뜻이야? A를 B보다 더 좋아하나요? 하고 물어보고 있잖아. 전혀 아니지. 그 다음에 then, let me get a shrimp salad. Let me get. 나로 하여금 얻도록 해라. 자, 나로 하여금 슈림프 샐러드를 먹도록 해라. 아니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두개다 샐러드 함께 나와요? 그랬더니 예, 나와요. 수프하고 샐러드 두 개가 다 나와요. 라고 해서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었어. 그다음에 4번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또한 have several kinds of dressing. 드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말하는 게 아니지. 그 소스 있잖아. 그걸 갖다 드레싱이라고 하잖아. 이거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었어. 그다음에 21번 틀렸다고 그랬지? 21번 가보자. The librarian told me.
라이브레리언이라는 단어는 좀 기억해야 될것 같아. 도서관 사서야. 자, 이 사람은 처음에 나한테 말했어. I can only check out. 와우, 대박. 동그라미 하나. check out 그러면 선생님 확인해 볼게요. check it out 이러잖아. 그거 말고 무슨 뜻이 있어? 그렇지. 대출하다야. 그 다음에 체크아웃이 하나 더 있는데. 호텔. 호텔에서 체크아웃 한다고 하지. 뭘 체크, 어서 와. 대박으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호텔이나 공항에서 체크아웃 한다, 체크인 한다 들었지? 호텔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지? 체크인, 체크인 한다고 하지.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방 빼는 걸 체크아웃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이런 걸? 체크하고 나가는 거. 호텔에서 체크아웃 한다. 방 빼다밖에 기억 안 나냐, 왜? 좀 유식한 말 없나? 자, 호텔에서 체크아웃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도서관 사서가 내가 at a time 밑줄. 시작. 한 번에. 한 번에 책을 몇 개? 열 권의 아이템. 아이템 셋 동그라미. 이거는 물건을 말하는 거지. 여기서의 물건은 뭐겠어? 책이겠지. This did include. This did include 포함하니? magazines하고 videos도 포함하나? 여기서 대신 뭘 말하는 거야? 니네 그 그램마인 유지 이제 우리 배우고 있지? 다음에 배울 건데, 대신 앞에 언급되었던 것들을 받을 때 대을 써. 방금 앞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대을 써. 디스보다는 대을 많이 써. 그러니까 그것이 매거진스나 비디오즈를 포함해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yes, but I'm going to need more than 10 materials. 아, 그런데 나는 10개 이상의 자료가 필요한데 어떡하지? 그랬어. 한 번에 10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말하겠어? How about borrowing books under my name? 내 이름으로. 그렇지. 근데 착하시네. 빌리는 거 어떠냐라고 제안해주고 있어. 이거 틀린 사람 몇번 틀렸어? 채연이는? 몇 번이라고 했어? A번에 보면 나는 어제 책을 대출했어. 그 다음에 B번. I heard that. Periodicals. Periodicals는 정기 간행물이란 뜻이야. 동그라미 하나. 1번? 아, 그리고 내가 탭스를 풀어봐서 여러분한테 선배로서 조언해 주겠는데, 앞에 한번 언급된 단어가 다시 나오잖아? 대체적으로 답이 아니야. 알겠니? 대체적으로. 뭐 이런 요령도 좀 있어. 자, 그 다음에, 가자. 그 다음에 문제 없지? 21번. Do we need any cream or sugar for your coffee? 너의 커피에 크림이나 수거가 필요하니? I'd like both. both에다 동그라미. 시작. 둘 다. 나둘다 좋아해. 둘다 원해. 이런 얘기야. 여기서 would like, 그지? Oh no, I think I'm all out of cream. 자, 여러분 밑줄에나 be out of 그러면 크림 바깥에 있다. 이런 뜻이야. 나는 크림 바깥에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 떨어졌다. 크림이 다 떨어졌어. 여러분, 여기에 be out of 또는 run out of이라고도 하는데, 무엇이 다 바닥났다,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표현들이야. 표현력이 강력할수록 듣기가 쫙쫙 나가는 거 알지? 그 소리만 좀 듣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야. 자, 그래.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겠어? Never mind. 걱정하지. 신경 쓰지 마. I don't like black coffee. 난 블랙 커피 안 좋아해. 땡. It's okay. 괜찮아. 나 아이스크림 좋아해. 무슨 크림이 나오니까 아이스크림.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림이 나왔잖아. 근데 또 크림이 나왔지. 거의 답이 아니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milk can be a substitute. 내가 볼때 substitute라는 단어만 알아들었으면 금방 감잡았을 거야. substitute가 대신하다는 얘기지. 근데 명사로 썼어. 앞에 어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대신하는 물건, 대용품 이런 뜻이야. 따라해봐. substitute. 여기서 여러분이 substitute라고 하지 않고 a substitute까지 한다. 상당한 영어 실력을 갖게 되는 거지. If you don't mind, 꺼리지 않는다면 I can help you out.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지. 나 크림 다 하다. 아, 밀크 쓰면 어때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23번 틀린 사람 있네. I'm sorry. What's your name, Sam Armstrong? 당신 혹시 당신 이름 Sam Armstrong 아니에요? 예, 맞아요. But I'm sorry. 그런데요, 제가 당신을 recognize 하지 않아요. recognize 알아보다야. 이게 다른 뜻도 있지. 이게 인정하다는 뜻도 있어. 아, 선생님 나를 주셨어. recognition을 받았어. 근데 이게 알아보다야. 인식하다지. 알아보다. 아, 저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야. I don't recognize you. It's me, 나야, Sally White from Georgia High School. 졸지아 하이스쿨 다녔나 보다. 그치? 그러니까 I'm not good at remembering names. A번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A번도 말은 되지. 아, 저는 사람 이름 외우는 걸잘 못해요. 이런 얘기. 근데 지금 상황을 봐. 뭐가 가장 적절해? 너니 셀리? 야, 너 안경 어디 가니? 너 안경 벗고 있는 상황. 나 지나 있는데. 아, what a coincidence. 우연의 일치군. 이런 뜻이야. 뭐가 우연의 일치야? 만난 거. 아, 만난 게 우연의 일치. 아, 못 알아봤는데 무슨 우연의 일치야. 이건 이제 국어 실력과 연결된 거니까 답은 B번.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틀리는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let's stay in touch가 나오는데, stay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어떤 상태에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in touch, 우리가 계속 터치하는 상태에 있자. 연락하고 지내자는 뜻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별표야. 따라해볼래? stay in touch. Stay in touch. 이것도 더 중요해. 그 다음에 keep in touch. 요두 개는 지금 내가 별표한 것들은 전부 다, what a coincidence는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어. 이런 것들 노트에 적어놓을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23번. 23번 틀린 사람 됐고, 24번 가자. 23번 틀린 사람 있니? 또 나왔어. 오케이, 이거. run out of, 동그라미. 아까 be out of가 뜻이 뭐였다 그랬지? 바닥나다. 다 떨어지다. 이것도 다 떨어진 거야. I think we've run out of garbage bags and milk. garbage bag이랑 milk가 다 떨어진 것 같아. 쓰레기 봉지랑 우유가. Are you going to the store to buy more? 좀더 사러 가게 갈 거니? Are you going to, 동그라미. 시작. 할 거니. Are you going to랑 바꿔 쓸수 있는 두 단어. 시작. 민정아? 집중? 오케이. 뭐야? Will you.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come with me? 아까 come with가 함께 딸려 나오다는 뜻도 있지? 그러나 여기선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이런 뜻이지. 그지? 문맥과 상황에 맞게 봐야지. 자, 그 다음에 좋습니다. 자, 나랑 같이 가기를 원하니? 1번. Let me get bottled water. Let me get 그럼 줘. 이런 얘기야. 내가 얻도록 허락해라. Bottled water. 뭐에게? 물병 하나 줘. 이런 얘기지. 근데 여기서 물론이지 나 가고 싶어. I'm in the mood for shopping. 자, 네모박스. In the mood for 네모박스. In the mood for. 잠깐만. 어떤 뜻이냐면, 자, 쇼핑할 기분. 아, 물론이지 나 쇼핑하고 싶은 기분이야. 자, 그래서 당연히 답은 B번이지.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 틀린 거 얘기하세요. 몇 번? 몇 번? 네? 26번? 쟤네는 맨날 일찍 와. 26번. 우리가 11시 반에 끝나죠? 네, 좋습니다. 26번. 자, I'm calling to cancel a room reservation. 여러분, 나왔네. 요거. 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와, 이거 누가 모르나? 다 알아듣지?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 I'm calling to가 나오는 순간, 무슨 뜻이야? 시작. 이 뒤에는 전화한 목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자, 이 사람이 왜 전화했나요? 그럼 I'm calling to 뒤에 나오는 거 들어보면 돼. 자, 따라해볼래? I'm calling to. 나 전화했어. To 하려고 전화했어. To cancel a room reservation. 아, 뭐 하려고? 취소하려고. Room reservation I made. 내가 만든, 내가 한. 자, 그래서 여기 수거가 하나 나오지. 시작. Make a reservation. 이 make a reservation을 reservation I made로 여기 순서를 바꿔놨어. 아무튼 그래도 이게 make란 느낌이 와야 돼. 내가 한방 예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If you cancel less than. Less than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시작. 이하. 24시간 이하. 그러니까 24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근데 in advance 동그라미, 미리 이런 뜻이죠. There is a small fee. 여러분, 요금 한번 정리해볼까요? 요금. 요금이 운임, 버스 요금 뭐 이런 거 있잖아. fare. 수수료 같은 걸 뭐라고 하지? fee, 그치. 수수료. 그 다음에 요금 또 있지. 막 이렇게 청구하는 거 있지. charge. 이런 것도 요금이잖아. 자, 그래서 요세 개가 요금이라는 거. 자, 따라해볼래? fee, fare, charge.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 뭐, 등록금 같은 건 tuition이라고도 하지. 자, 그러면 여기는 수수료가 적어요. My reservation is for next Wednesday.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아무튼 24시간 이전이니까 얘는 돈 많이 안 내도 되겠네? 그럼 뭐라고 하겠어? If so, 만약 그렇다면, don't worry about the fee. 수수료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답이 되겠지. 돈은 안 돼요. D 좋아. Then,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charge가 요금이라는 뜻도 있는데, 동사로 청구하다는 뜻이 있어. 요금을 청구하다. 우리가 $10를 당신의 cancellation에 청구합니다. 24시간 이내 하면은 뭐래? small fee, 아주 적은 요금만 내면 된다는데, 다음 주. 지금 다음 주 Wednesday이잖아. 어때? 문제 없지? 그래서 D번은 적합하지 않지. 자, 그 다음 27번 틀린 사람 있습니까? 27번? 자,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에 28번부터 30번까지만 설명할 건데, 28, 30번. 자, 30번? 자, 틀린 거 얘기해 보세요. 몇 번? 28번. 좋습니다. 자, 28번 갑시다. 자, my throat has been killing me all day. 자, all day 또 나왔네. 자, 하루 종일. 그렇지. 하루 종일 나의 목이 나를 죽이고 있어. 자, 근데 여러분, have been ing가 있네. 자, 지금부터 적자. 시작. have been ing. 자, 여러분에게는 탭스 시간에는 표현 노트, 탭스 노트 뭐 이런 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책 하나 끝나고 나서 노트 한권
손바닥만한 노트 한 권만 딱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정리 안 해놓으면 공부 허탄 거야. 왜냐면 한 번에 외워지지 않잖아. 자, 따라해볼래? Have been ing.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또, 진행형이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중학교 3학년 첫 번째 문법, 가장 많이 나오는 내신 문법이야. 놓칠 수가 없지. 해, 왔다야, 해, 오고 있다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그럼 지금 이 순간도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저는 계속 피아노 치고 있어요. 실행적 피아노. 지금도 치고 있어? 아닐 수도 있어. 계속 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지. 지금 이 순간 말하는 도중에 내가 막 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현재 완료랑 약간 느낌이 다르지. 과거부터 계속 치고 있고요. 또 집에 가면 또칠 거야. 이런 느낌이지. 꼭 지금 여기서 안 쳐도 되고, 꼭칠 수도 있고. 언어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 나의 목이 나를 하루 종일 죽이고 있다는 얘기는 나를 괴롭히고 있고, 진짜 아파 죽겠다는 얘기야. How did you manage all your meetings? 아니, 그런데, 매니지는 관리하다. 또는 가까스로 뭔가를 해내다. 이런 뜻이야. 아니, 너 어떻게 너의 미팅을 다 했니? I ate a lot of medicine. 많은 약을 먹고요. 그러나 isn't helping. 도움이 안 됐어. 그럼 뭐라고 해야겠어? 아우, 너 지금 병원 가봐야겠다. 당연히 답은 B번이고. 이거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했어? C번. Let me get you some medicine. 아니, 왜냐면 여기 이미 약을 많이 먹었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또 약을 좀 주겠다. 그러니까 좀 플로우가 안 맞지. 근데 탭스 맞아. 꼭네개 중에서 두 개는 말이 되는 게 있어. 그중에서도 가장 말이 되는 걸 고르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일 뿐이지. 29번 틀린 사람 있지? 29번 가자. I'd like to mail this letter to Japan. 이 문장, 첫 번째 문장을 듣는 순간 여긴 어디야? 우체국이야. 그치? 왜냐? 메일이잖아. 이거 붙이고 싶대잖아. 자, 메일은 우편 보내다는 뜻이야. 자, would you like to 시작? 하실래요? 또는 무슨 뜻이야? 해줄래요? Would you like to? 시작. 하실래요? 하시겠어요? 의향을 물어보는 거야. 또는 제안할 수도 있지. 그거 보내시겠어요? 자, 5월 동그라미. 5월이 나오지? A하고 B가 뭐야? 병렬. 그러니까 앞에가 by regular 그러면 뒤에도 by express delivery. 그냥 생략한 것뿐이니까 정규 메일로 하실래요? 아니면은 특급 메일로 하실래요? 이런 얘기야. 특급 배송. What's the difference in price? In price. 가격에서의 difference. 차이가 뭔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D번이 답이야. Express service is $5 more. 그러니까 특급 배송은 5달러 더 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했어? 다 틀린 사람? C번. This will make the difference. 이것은 차이점을 만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고요? 있긴 있지, 차이점이. 그래서 답은 D번. 자, 30번 틀린 사람 있나요? 네, 30번 많이 틀렸네. 가보자. The copy machine is broken again. 여러분, is broken 동그라미. 시작. 고장났다. is broken 말고 어떻게 써도 되지? 시작. doesn't나 don't 같은 거 쓰고 어떻게 써? 이렇게 쓰면 되잖아. 작동하지 않다. 또는 있는데 무슨 뜻으로 쓰지? be out of 아는 사람. 5번 밖으로 나가. 질서 밖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고장 났다. 그래서 고장 났다 그러면 break, broken 이런 거쓸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썼지. breakdown 이런 거 써도 되겠지만 이런 거. 자, it doesn't work. 뭐 이런 거 있잖아. be out of order. 자, 그랬어요. 다시 고장 났어. That's the third time this month. 이번 달에 세 번째야. I know, 알아. I wish가 나와버렸네. 자, I wish 네모 박스. 아까도 얘기했지. wish는, 아유, 뭐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지. sorry가 들어가 있어. 유감이란 얘기야. 왜? would 동그라미. if가 나오면 가정법이 나온다고 그랬지. if 뒤에는 과거 시제가 나오거나 과거 완료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무슨 뜻이야? 이거는? 하면 좋을 텐데고, 이거는? 했다면 좋을 텐데.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 사장님께서 새거 사주시면 좋을 텐데, 사주셔, 안 사주셔? 안 사주신다라는 강력한 의미가, I wish. 자, 그 다음에, don't even dream of it. 야, 꿈도 꾸지 마. 그럴 리가 없어. 이런 거. 흘린 거몇 번? D번, how many times should I tell?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되니, 너? 아, 그 다음부터 얘기할 것 같았어? 오,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자, 여러분. 그래서, 2분이 나왔어. 2분이 심지어, 심지어 뭐뭐조차도란 뜻이지. 강조하고 싶은 말 바로 앞에다 쓴 너조차도 even you 네가 잘 때조차도 even when you sleep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even은 강조하고 싶은 말 앞에다 쓰면 된다. 부사로서. 그런데 even이 다른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 이제 even still, much still. 그렇지. 바로 그거야. much still, even a lot, far.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뜻이야? 훨씬이란 뜻으로 쓰여. 전부 다 많은 조차도 아직도 많은 그러나 비교급이 뒤에 있으면 전부 다 무슨 뜻으로 변하냐면 훨씬 더 한층 이런 뜻으로 변한다. 자, 따라해봐. Much still even a lot far. 오케이. 자, 그 다음.